제가 강의 마치고 우리 강 목사님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누워 있었습니다. 우리가 축사를 하라고 그래 그 말 받고도 우리가 하여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고 섰습니다. 여러분이 태가는 학교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결정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높이 높이 삽니다. 이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배움으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로 인해서 축사 감사합니다.